네, 안녕하십니까. 대표이사 김덕지입니다. 자연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하면서도 아름답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, 편안함을 여러분들께 찾아주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어린 유아에서부터 중장년,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숲에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녹색 나눔숲 돌봄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과정과 김해시 지속발전가능 환경교육을 일임하고 있으면 숲예술사 인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맡은 바 직무에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숲해설사, 유아숲지도사, 산림치유사 등 숲 관련 전문 강사 및 자연환경해설사, 도시농업관리사 등 이와 유사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철칙입니다. 여러분의 숲 친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